아이고 엄마이 아따 참말로 어서 오시오. 우리 어머니들이 와먹게 내가 겁나게 반가워라. 나밖에 몰랐던 기사야 내 곁을 떠나버렸네. 내 곁을 떠나버렸네. 인사자 나는 가리라. 아까 이 노래를 우리 왕비비 부모님이 불러갖고 아 노래가 좋네. 그리고 나 이 노래 처음 불러봐라. 어 괜찮아요? 앞부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라.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 날 두고 떠나갔지. 이렇게 못 믿은 그림 주고 내 곁을 떠나 부셔서 그냥 바로 가볼까? 여기 이제 천냥코는만 들려갖고 그냥 물건 몇 가지 사갖고 갔네. 예. 왜냐면 이제 바쁘시다 보면 볼 일이 있으면 또 가고 또 이따가 이제 또 시간 나면 또 올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럼 자 노래 한번 더 갑시다. 예. 사랑 누나 사랑 꿈이
있어라. 예. 각설이 공연장에서 많이 사봤죠. 예. 여기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저 혹시 아시라면 몰라도 여기 보면은 저기 그 쫀득이 있죠. 쫀득이 어렸을 때 많이 먹었잖아. 16가지 국물로 만든 쫀득이 하나 사갖고 왔죠. 엿 먹기 싫으면. 예. 엿을 먹어야 원래 복을 받는디. 예. 그리고 쫀득이는 곤약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이어트에 좋다. 그거 여성분들 다이어트. 우리 쫀득이 예, 한번 먹어봐요. 자 노래 한 곡 또 더 갑시다. 어서 오세요. 잘해드릴게. 돌아오지 못한 밤 하지만 이렇게 애원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내가 못한 약속 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바보인가. 당신을 사랑해도 너무나 사랑해도 모든 걸 잊어줄게. 그렇지만 당신밖에 몰랐던 나는 어떻게 살아가니까. 숲속에 당신밖에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이 어떻답니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 사장님 낚시 오셔가지고 뭐 좀 뱀을 잡으셔야 돼.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하신 일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딱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엿도 하나 또 이렇게 딱 사주시네. 정말 감사합니다. 막걸리 한 잔. 동동주 드시니까 내가 막걸리 한 잔 부를란데. 근데 괜찮아요?
내리는 호남선, 목포의 눈물, 사공의 뱃노래, 아, 좋죠. 예, 그런 거 좋아하지라. 예. 꿈꾸는 백마강, 뭐이 그런 거이. 근데 뭔 노래 좋아요? 다 좋아해. 다 좋아해. 그러면 여기 목포 이쪽 근처에 왔으니까 목포의 눈물 한번 갈까? 비 내리는 호남선을 한번 갈까라. 안 끊어? 그래, 그럼 음향실에서 안 끊어 들러보시죠. 회장님하고 사모님하고 혹시 아냐 여실하다나 사줄지. 그럼 그죠? 그렇지, 마음에 든 거 불러야지. 그래요, 묻지 마세요. 예, 그래, 목포의 눈물하고 묻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이따가 여실하다나 사줄 거지라. 예. 마음에 들면 사주고. 여기 저것도 있어요. 누룽지도 있어. 근데 원래 슈퍼에 가면은 야 막 7,000원씩 팔더라고. 근데 한 그 4명이 끓여 먹을 수 있거든.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주고 두 개를 주거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따가 그 밥맛 없으면 누룽지도 끓여 먹으면 되나 갖고 가서. 알았지라이? 예. 자 그럼 갑시다. 예. 나도 바로 옆구리 사요. 옆구리 나 고창 고창. 예. 맛을 느끼는 식으로 그래 틀렸다니까. 왜냐면 중국산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 좀 이렇게 가격이 비싸잖아. 그래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그래. 나 다음에는요 중국사람 빼불고 필리핀에서 데리고 올라와. 그래갖고만 필리핀에서 네? 일본은 쪽발이들은 싫고 필리핀에서 데리고 오면 될까라? 네? 필리핀? 그럼 어디? 차라리 그러면 저 중국산 데리고 가라. 중국산. 근데 원래 근데 음향을 글씨를 잘 모르잖아. 이야 시험아 이거 참.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저기 그 빛내리는 호남선 그 디스코로 하지 말고 맛있게. 예. 그럼 다른 노래 신청하시오. 아는 거. 응. 그래? 그러니까 괜히 그 중국산을 쳐갖고 있지. 야 북산 어디 갔냐 왕비. 북산을 쳐야 되는데. 응? 묻지 마세요. 이? 그래요. 야 그 디스코 빼고. 예. 그렇지. 야, 그, 맛있게. 예. 김성환이가 원래 불렀죠 그죠? 예. 원래 우리 고향 선배님이요. 김상한 가수가 원래 옛날에 아무 밥무대 탤런트 원래 알잖아.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난 것도 없는데 여름에 여기까지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하지를 말이다. 나는 그 시골 놈의 세월을 좀 보장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이도 안 먹고 늙을 일일도 없고 항상 젊게 살잖아, 그죠? 웃지 마세요. 울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 없네요. 여기 세워라 하지를 말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도리부합까지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어려운 서산 넘어가는 척추 떠가는 줄 몰랐구나. 세워라 하지를 말이다. 세워라 하지를 말이다. 저녁 경매. 근데 들을만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맛을 느끼는 거지. 완전히 뭐 디스코를 형형형형형형 그러니까 우리 저 누나랑 우리 회장님하고 이게 못 듣잖아 귀에, 그죠? 그럴게. 그렇지 그렇지 깔끔하게. 예. 그러면 저거 인생 한번 갈까? 회장님 내 말이요, 인생 한번 갈까? 인생 김성환의 인생. 어, 여기 왔다 갔어요. 근데 이제 김성아이도 많이 이제 그분도 늙었더라고. 그 10분 넘은 세월이 다 무시 못한다. 그랑께, 그랑께. 우리 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도 지금도 참 미남이고 잘생겼어. 내가 보니까 우리 형수님 속 많이 새겼겠어. 옆에 여자가 주인을 따라다녔을 것 같아. 지금도 장가가도 흠이 없는데. 예? 그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지 마시오. 어차피. 근데 아직 시동은 잘 걸리요. 콧줄은 탄압병 안 걸리고? 걸렸어. 아니, 우리 형수님 만져봤어요? 그렇지, 알도 못하는구만. 그렇죠. 예. 누가 보면 오해하고 있어. 탄자병 걸렸다고 하면. 아니, 근데 꼭 뭐 만져봐야 알아. 안 만져봐도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다 본게. 예. 그죠? 얼굴만 이제 보고, 이? 주름살 는 것만 봐도 이제 고추가 탄자병 걸렸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인생 한번 갑시다. 인생. 예. 우리 김성환의 인생. 예. 야, 우리 이제 회장님, 나는 원래 보리차 좋아한대. 보리차 한 병 사주시오. 보리차. 응. 보리차. 여신 하나 사주시오. 여 회장님 어떻게? 여도 하나도 많은, 두 개도 많은, 세 개도 많은, 네 개도 많은인데. 그래, 이왕이면 네 개 갖고 왔시오. 나도 그냥 그 하나는 만원은 참 그런 것 같소. 정이 이렇게 참 우리 사람은 원래 이 정이 있는 건데, 그죠? 오가는 정,
인지상정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그랬잖아. 불교에서는 인과응보. 예선 앉아서 돼요. 이 팁이에요? 그래도 나는 그냥은 안 돼. 여단아 줘요 이리. 그럼 다 이게 가는 점 오는 점. 그럼 회장님 아, 나 옹자가 어디 있다 그러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여기 저 도리포항 간다 했더니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꽉 그냥 가시게 하지 말고 봉 많이 받고 건강이 오래오래 살아라고 엿을 하나씩 꼭 나눠주라고 하더라고. 돈 받지 말고. 예.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돈은 이제 엿값은 안 받고 케이스 값만 받거든. 예. 케이스 값. 예. 케이스 값만 받아라. 나 엿값은 안 받으려, 그건. 예. 우리 어머니가 받지 말아야 할 거 안 받아. 케이스 값만 받아. 예. 예. 알맹이 엿값은 안 받고. 어. 자, 너랑 갑시다. 예. 근데 어떻게 회장님 보리차 하나 사줄 돈 없어? 보리차 쇼! 이 노래 좋아요? 배우의 삼국지 노타라 부장비 아쉬워. 이제 갈라오. 감사합니다. 또 이따가 저녁에도 놀러 오시오. 네. 나 밤 12시까지 할게. 네. 놀러 오시오. 찾아왔다 울고 간 삼국지. 그 집에 가거든 동네방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응. 그 동네분들 그 이장님한테 그 방송 좀 하라 그래. 응. 삼국지 노타리 헤매론 이마이 떠나 부르기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내려면 사나이가 나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국지 경매. 이제 우리 저 회장님이랑 사모님이랑 이제 노래 이제 이런 노래 이제 갔으니까 다른 노래 줘봐요. 다른 노래 이제 우리 이제 실시간 방송에 우리 들으신 분들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하세요. 그리고 저희 28일까지 공연하니까 주말에 여기 참 공기도 좋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도리포항 여기에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기 옛날에는 여기 막 배 타고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다리가 쫙 놓여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오는 교통편도 너무 좋습니다. 도리포항 치고 오세요. 네.
모른 것
사랑 어쩌나요. 아싸 가슴에 심어놓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대답 없는 당신이 너무 혼자 좋아 혼자 아니 바보 같은 그런 사람 모른다 잊었다 예전에 있었다 고개를 돌리시며 내 눈물은 어쩌나 내 사랑은 어쩌나요. 경례 이번에 저거 한번 갑시다. 사랑의 기도. 사랑의 기도. 가득합니다. 사랑.
인연으로 살게 없었어. 제가 한번 적어봐요. 저 신의 나쁜 남자. 우리 지금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내가 또 그런 노래를 불러줘야 모르면 악보를 받으면 되고
가운데 가득 차고 불안한 며칠설처럼 외로움이 찾아들리 별 따라가 사랑 불러보아 추억을 헤아리며 눈동자는 어린 얼굴들을 잊혀져가 나의 모습 내일 또 내일